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급등했던 메디포스트,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모두 다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내 1위의 제대열 은행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메디포스트, 두 분 다 앞으로 사업도 확장할 수 있고 신성장의 기회가 펼쳐졌다라는 의견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DB금융투자의 장실센터 김병수 PB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메디포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뭐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두 분 다 일단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어떤 분이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김병수 PB님이? 제약바이오는 참 분석하기 어려운 곳인데 이건 좀 약간 특이한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메디포스트 뭐 신성장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내 1위의 제대열 은행 사업자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애기 태반 쪽에서 나오는 줄기세포라든지 조혈모세포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스카이레이크와 이제 크레센도라는 상호펀드에서 한 1,400억 규모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스카이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아웃백을 BHC에 다시 매각하면서 조금 많이 관심을 받게 되었고 크레센도 역시 이번에 서진 시스템 조금 투자한 상업펀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표이사 지분까지도 40만 주가량 매각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이 비용을 미국 진출에 사용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왔는데 특히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도 주사형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임상 이상 이제 국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미국 쪽에 진출이 많이 있을 테니까 이것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이제 400만을 돌파했다라는 국내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고령화가 진행되게 되면서 인구의 이제 점점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마 점점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고령 쪽 관련된 이런 기회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사모펀드 쪽에서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성장의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물론 갑자기 급등한 감은 있었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김병수 PB님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뭐 조금 급등한 감은 있지만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요즘 시장에서 이제 종목 찾기가 상당히 혈안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그중에 바이오주는 앞서 PB님 잠깐 언급하셨듯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어려운데 그래도 셀트리온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쵸. 이 바이오주 가지고 거의 1년 반 뭐 이렇게 좀 재미가 없었던 상황 쪽에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가운데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좀 변화가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어서 좀 더 관련된 종목들은 챙겨봐야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가장 부각이 많이 받는 쪽은 앞서 말씀하셨던 그 카티스템, 그러니까 즉 무릎 관절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 임상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또 이어지는 이제 미국의 임상 FDA 임상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뭐 뉴모스템이라고 하는 기관지 폐 이형성증 그리고 또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뉴로스템 이런 쪽들이 오히려 지금 어떤 파이프라인을 좀 끌어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끌고 있는데 이번에 최대 주주와 관련된 지분 매각을 통해서 자금은 수혈을 받았죠. 근데 여기서 모든 게 변하는 게 아니라 대표는 또 유지가 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돈은 들어오고 경영권은 안정이 됐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예전부터 미국 진출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금과 함께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높이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세포 유전자 생산 시설도 이 자금으로 인해서 확보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점점 커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 실적 관련된 쪽은 조금 답답합니다. 실적 부진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서 미국 진출과 함께 나오는 변화로 좀 더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총이 3,300억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에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부각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밸류를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메리포스트를 두 분이 일단은 뭐 긍정적인 평가를 두 분 다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금도 충분히 조달이 됐고 미국 쪽에 대한 진출의 기대감도 있고 또 제대열 은행 사업 1위 기업체이니까 이제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1년 동안 주가가 정말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약간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두 분의 의견처럼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더 일어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메디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